하는 데 있어서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뭐 때문에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려고 할까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학파에서 주로 많이 쓰는 말이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간 학파는 never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학파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고 등락,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두 개 학파가 주로 강조해서 얘기해요. 어떤 학파일까요? 초기 불교. 그러니까 이걸 테라바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느 학파에서? 설일체유부. 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소승 밀교까지를 다 합쳐서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들어와야만 되고. 그래서 각각의 학파마다 강조점이 다른데, 이 테라바다와 설일체유부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는가? 고와 집의 멸이라고 하는 고와 고의 원인. 그런데 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테라바다의 설일체유부의 목표점은 어딜까요? 멸이에요. 그런데 이 테라바다하고 설일체유부에서는 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아끼고 조심해요. 이유가 뭘까요? 정원해야 할 왜냐하면은 이 고와 집이 있는 사람이 고통에서 고통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인 집착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멸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라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이해해도 자기들 깜냥대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차라리 그런 오해를 하게 만드느니 이것을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은 나중에 저절로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원전 6세기에서부터 몇 세기까지? 기원후 2세기까지. 이게 이제 불교의 관점이었어요. 불교는 이런 관점이었는데, 기원 후 1세기와 2세기가 되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벌써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500년, 600년이 지났잖아요. 고 집만 얘기하니까, 고통과 고통의 원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반에 대한 목표가 점점 줄어들면서 열반에 대한 그 강한 의지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해요. 불교적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바라본 조사, 누구죠? 누가 그것을 바라봤죠? 용수보살이. 용수보살이 이 사람들이 본래 출가한 목적이 이 멸, 해탈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현상계에만 빠져있고 집착해 있구나. 그래서 AD 2세기 혹은 1세기에서 2세기죠. 이때 이제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이 중론송이라고 하는, 이게 27개의 송으로 이루어졌어요. 송을 해서 1장부터 24장까지 열반에 관련된 송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현상계에 빠져 있는 거, 고집에서
멸로 들어와야 되는 것을 강조를 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여기를 이제 테라바다와 서릴체이브를 양쪽을 다 합쳐서 유부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중관악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중관악파에서 이 공이라고 하는 그 이 본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현상계가 있고, 그 다음에 현상계 말고 또 뭐가 있죠? 이제 거시계와, 요즘 물리학의 언어로 쓰면 거시계와 미시계 이런 말을 잘 아는가 모르겠는데, 거시계와 미시계. 거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현상계를 거시계라고 그래요. 이 거시계는 어떤 인과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인과연으로 이러한 세계는 뭐가 있느냐면은 거기에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미시계라고 하는 것은 이 거시계를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들로 계속 추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원소 기호가 97개, 100개 정도로 나눠있는 그런 그 엘리먼트 원소들이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합해 있는 게 물질이고, 그런 원소들은 또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로 그렇게 있는 거. 그래서 미시계를 원자의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원자의 세계는 이 나와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사원, 이런 것들이 생한적이 있어요, 없어요? 생한적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멸한적이 있어요, 없어요? 멸한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0% 맞지는 않지만, 이 해탈과 열반의 세계를 미시계로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공의 세계, 그 다음에 해탈과 열반의 세계, 미시계. 여기에서는 불생불멸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이제 물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남자와 여자, 이런 것들은 생한적도 없고 멸한적도 없어. 다만, 거기에는 그 원소들, 미시적인 그런 원소들만 있을 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도 조금 더 깊이 나가야 되지만, 그건 여러분이 질문을 하거나 다른 기회가 되면 이제 또 얘기하도록 하고, 대충 이렇게 이제 비유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거시계가 이제 가의 세계고, 이 미시계가 공의 세계고, 이 공관을 투철한 사람이 이 거시계를 바라보면 그걸 이제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간학파에서는 공과 중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는 구장, 그 다음에 반야신경은 이 공과 중의 원리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공과 가와 중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굉장히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계정의 사막으로 봤을 때 이 중론성은 해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해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관학파가 한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해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무엇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계와 정을 조금 소홀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3세기에서 7세기까지 다른 학파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학파가 일단은 기록으로는 미륵보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돌천 대응궁에 있는 미륵보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임무를 수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무착보살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무착보살에 의해서부터 유가사지론, 그 다음에 섭대승론, 내 등에 이제 그런 이제 저서를 통해서 이제 요가
짜라 라고 하는 이제 학파가 생겼어요. 요가 아짜라, 요가는 손이고 아짜라는 그 다음에 개예요. 그래서 이 손은 정이죠. 그래서 해도 중요하지만 정과 해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를 무슨 학파라고 그래요? 유가짜라라고 해서 유가행파라고 해요.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그 다음에 유가향파가 또 그 제자인 세친존자에서 유식학파로 그렇게 이제 되죠. 자, 이게 이제 바로 테라바다 학파에서 유부로 해서 중간학으로 해서 유식학파로 와서 이 네 가지의 사상을 짬뽕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여기에 이제 유식학파에 속하는 십지경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꾸짜라고 하는 그 중앙아시아에서 이 십지경을 재료로 해서 여러 가지 제조를 섞어서 그렇게 해서 편집한 책의 이름이 뭐예요? 화엄경. 그래서 화엄경은 인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앙아시아 꾸차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화엄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은 화엄경만 철저히 공부하면 화엄경을 공부한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현대적인 방법으로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엄경을 만들어낸 것은 결국은 이 네 가지 학파의 사상을 조사들이 정립한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 학파를 각계 분해해서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화엄경의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을 연구하는 데 구시대적으로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방식과 그 다음에 신학문 신식적으로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엄경만 A부터 Z까지 계속해서 공부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학문의 방법으로 분석해서 들어가는 방법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초기 불교와 설일체부와 중간학파야 유식학파의 수행을 각각 알아서 그것을 조합하면은 그것이 화엄경의 본질이 나온다 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내가 화엄경을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 것 같아요? 후자의 현대적인. 왜냐하면 나는 오랫동안 현대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화엄경을 접근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더군다나 그 현대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산스크리트나 팔리의 원전이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라바다는 팔리어로 되어 있고 서리체이부 산스크리트, 그 다음에 중론 산스크리트, 그 다음에 유가사지론 섭대수는 전부 다 산스크리트예요. 그래서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의 의지에서 화엄경의 본질을 구성하고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알겠지만 이게 사람들의 신앙이 끼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종교에는 반드시 10%에서 30% 이상의 진실이 아닌 믿음들이 끼어 있어서 이 믿음이 사실이 아닌 그 믿음들 때문에 종교의 본래의 그 의도가 왜곡되어지는 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무조건 다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또 이 포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또 일으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대적인 방법을 가미해서 이렇게 원전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바로 21세기에 종교를 연구하거나 수행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학문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전통 승가에서는 이런 방법이 굉장히 생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와서 이런 걸 가르칠 때 저항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뭐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 있어서는 종교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 상식으로 그렇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리드하는 지식인들이 전부 다 외국에서 이런 그 현대적인 방법을 했기 때문에 현대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한 현대인들과 전통적으로 공부를 했던 그런 승려들과의 이 뭐라고 할까 부딪히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서로 각각 다른 길로 가버리게 돼요. 다시 말해서 불교가 점점 현대인들에게 외면받게 되죠. 나는 그런 것을 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주 그런 것을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전통 강원에서 조금 더 빠른 이제 방법으로 공부를 가르친다. 자, 그래서 중관학파의 대표적인 소유 경전은 무엇인가? 논는 바로 중론송이지만 경전은 금강경이에요. 대표적인 소유 경전이 금강경하고 반야신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강경과 반야신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깨달음의 본질 이런 것을 정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8장을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가반 아하,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딱김만야세 수부대, 수부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야, 까스짓 뿔라붙더라. 여기에 어떤 선남자나 와 꿀라두 있다. 선녀이니 와 이맘. 자, 눌주스님, 요것이 외맘인데 와하고 이맘이 싼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와 이맘이라고 해서 이 뜨리사스라, 뜨리는 세계고 사스라는 천이고 삼천 마하 대 사스라 천 삼천 대천 로까 세상 다뚜 개 그래서 세 개죠. 삼천 대천 세계에 샵다라뜨나, 샵다는 7이고 라뜨나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칠보를 파리뿌르남 가득 채워서 끄르뜨바 채운 후에 따따갓대 무요 따따갓다 열애를 위하여 아라떼 무요 아라한을 위하여 삼맥삼부떼 무요 정등각을 위하여 다남 보시를 다디앗 한다 할지라도 조건절이에요. 다디앗 뭐뭐 한다 할지라도 앞비 역시 누 사 그 꿀라붙드라 선남자나 와 혹은 꿀라두있다 선녀이니 와 혹은 따또 니다남 이것을 니다나 원인으로 해서 바우따람 아주 많은 뿐냐 공덕의 스칸담 무더기를 뿌라순의앗 그것을 모으겠는가? 자, 다시 한번 보면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선남자나 선녀이 있어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차게 칠보로 열애와 아란 삼맥삼부따에게 보시를 한다면 그러면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공덕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또 그 반대적인 그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반대로 대답하는 사람? 닮아대서 우라고. 이 공덕을 안 접은 사람은 상상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보시를 하는 노력을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될 거야. 근데 조금이라도 보시하는 삶을 살아본 사람은 이게 가슴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죠. 이 기계 엄청난 그 노력과 보시를 해야만 되죠. 수부띠 아허, 수부리가 대답하였다. 바후바가반, 맘씁니다 세존이시여. 바후수갔다, 맘씁니다 선서시여. 사, 그, 꿀라붙더라, 선남자, 바, 나, 꿀라두있다, 선녀인, 와, 이나, 따또니다남,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뿐야숙한담, 공덕의 무더기를 뿌라스누야. 그런 공덕의 무더기를 쌓을 것입니다. 따까스야 했도, 왜냐하면 요, 여기에 아사우, 바가반, 이 세존, 뿐야숙한다, 공덕의 무더기를 아사우 바가반 세존께서 뿐야사가 따따가테나 바시따 열에 의해서 설해진 공덕의 무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스칸다 공덕의 무덕이가 아니기 때문에 따따가테나 바시따 여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뜻맛 그러므로 따따갔다 바시때 여래께서 말씀하시기를 뿐야스칸다 뿐야스칸다 이띠 공덕의 무덕이 공덕의 무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일단은 한 번 다 읽어보고 두 번째로 가도록 하죠. 바가반 아하 세종께서 대답하기를 야짜 깔로뿐아 다시 수부때 수부리여 꿀라붙드라바 꿀라두있다바 선남자나 선녀이니 에맘뜨리사하스라 마하스람 녹라다툼 삼천대천 세계에 삽다라뜨나 칠보를 빠리뿌르남 가득 채워서 끌었더라 한 후에 열에 따따갔대부요 열에 알았다부요 아라한 삼맥삼부때부요 아라한을 위해서 다남 다잣 보시를 행한다 할지라도 자 여기에 저기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칠보를 가득 채워서 삼천대세계에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하려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겠고 정말 많게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공덕으로 인해서 따또니다남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덕의 무더기를 쌓을 것입니다. 따까스야 왜냐하면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뿐야스칸다 따따갔다에 마실 때 여래가 말하기를 공덕의 무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스칸다 공덕의 무덕이가 아니기 때문에 따스만 뿐야스칸다 뿐야스칸다 공덕의 무덕이라고 공덕의 무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늘주 스님 이해하겠어요? 공덕의 무덕이가 많겠느냐? 많습니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덕의 무더기는 공덕이 무더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덕의 무더기라고 한 것입니다. 설명을 해봐요. 감을 잡은 것이 설명을 해서 남들에게 납득이 가야 거기까지 가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필요하면 홀딩 약간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일광 스님,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겠다고? 어디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어느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공덕의 무더기는 공덕의 무더기가 아니므로 공덕의 무더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납득이 안 가요? 말이 무더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말이 전혀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반대가 된다. 스님 노트 봤는가? 어제 보내준 거? 못 봤지. 그래서 예습을 조금 했으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됐을 텐데. 두공 스님은 뭐 여기에서요? 제가 효과님은 왜 공덕하고 복덕하고 확실히 구분하는 짓고 그 삼천대천세계 7부로 보시는데면 이건 물질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공덕이 아니라 복덕인데 왜 이거 공덕이라든가 복덕이었다 그 달마 대사가 공덕이라고 물어봐도 없는 것도 복덕이 있지 공덕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여기 7부는 물질로다가 보시를 했는데 왜 자꾸 공덕이라고 얘기했는지 복덕이라고 얘기했는데 아, 복덕하고 공덕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복덕은 물질이고 공덕은 지혜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두 개가 거의 그렇게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산스크리트 원전에도 뿐냐 스칸다라고 했는데 이 뿐냐는 공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복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래서 문제의 키는 그게 아니고 다른 데 있어요. 그거 말고 그것도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아니, 그게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 공덕의 무더기? 공덕의 무더기는 공덕의 무더기가 아니기에 여래께서 공덕의 무더기라고 하였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성철 스님이 얘기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거 말하는 거라. 그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아, 그게 바로 여기에 그 논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노트를 한번 이제 쳐다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노트를 봐가면서 공부를 하면 좀 빨리 이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자, 일광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64번. 기창이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 구한다. 그것은 초기 경전에서부터 강제로 소멸해야 할 나와 인식 대상이라고 한다. 그것은 다른 말로 아와 법에 대한 집착이며 수다원에서는 아에 대한 집착을 사다원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에 대한 집착을 다루게 된다. 법은 인식의 대상이고 인식의 대상은 인연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에 자체적 성질, 즉 실체가 없으며 집착할 바가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진심을 담아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가르침의 참된 의도, 진리는 무의라는 해체된 열반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공덕은 무의의 공덕일 뿐 일반적인 공덕은 자, 이거에서 우리는 이제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신 다음에 한 5년쯤 되어서 부처님의 고향에서 정반왕이 내 아들이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빨리 만나보고 싶고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잖아요. 이제 그래서 부처님을 그 고향에 방문하도록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자들이 가서 부처님만 만나면 함흥차사야. 전부 다 출가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도 안 오고 간 사자도 오지 않고 이제 그래서 부처님의 가장 친한 친구 내무부 대신인 깔루다이를 보내면서 정반왕이 이 깔루다이 대신에게 너는 가서 출가를 하고 못 돌아올지라도 반드시 이 메시지는 전해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 대신은 시를 적어서 이 그 부처님이 태어난 곳의 우기와 하기와 동기의 그 아름다운 그 장면을 묘사를 아주 아름답게 해서 이거는 테라가타 그 시에 나와요. 장록에.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에게 읊었더니 그 말을 듣고 부처님이 굉장히 센시티브한 분이거든요. 마음이 움직였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고향을 방문을 하죠. 고향을 방문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야쇼다라 누구죠? 야, ex-wife가 되죠. ex-wife가 되는데 그 아들을 보내서 유산을 달라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그 해석이 많은데 남방에서는 이 유산을 뭐라고 하냐면은 부처님께서 평소에 출가하기 전에 장신구라든지 이런 이제 이 보석들이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굉장히 비싼 거였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달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은 부처님이 그 가서 발견한 그 법의 진리를 이제 전해주라 이제 그런 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라울라가 딱 왔을 때 당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왕국을 다스릴 사람이 누구예요? 라울라예요. 자 그러면은 이 왕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라울라를 출가를 강제로 시켰을까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해탈 열반이 참으로 이 아들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행복이 될 거라는 굳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런 굳은 신념이 없었으면 한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강제로 그것도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오라 해가지고 억지로 출가를 안 시키죠. 자 그래서 부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게 첫 번째 예고. 두 번째 아들 말고 부처님의 원래 어머님이 마야 부인이죠. 마야 부인 다음에 누가 출가를 누가 이 그 부처님을 돌봤죠? 마빠자빠띠 누구예요? 부처님 그 마야 부인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이제 부처님을 돌봐 주었고 그 여동생이 낳은 동시에 부처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낳은 아들이 누구죠? 난타. 아나는 사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이거 헷갈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난타하고 아난하고 헷갈리는데 이 난타는 순다리 공주와의 일화가 있는 그런 이제 난타를 이제 있었는데 난타가 다음날 결혼식이야. 라울라를 데려가고 난 다음에 난타가 다음날 결혼식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이 바깥에서 만나가지고 합장을 하니까 바로를 딱 건네줘요. 발을 딱 건네주니까 일단 받았지. 받았는데 부처님께서 그냥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발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같이 따라갔잖아. 사원까지 가가지고 강제 삭발. 그래서 거의 한철을 순다리 공주를 그리워하면서 지냈어요. 이것만으로 봐도 자발적이 아니고 강제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들이 출가하고 이복 동생마저도 없으면 그 가문의 대가 끊기는 거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반왕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굉장히 아프고 그 다음에 나라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나라도 휘청거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키워준 이모에 대한 보답으로는 얘가 해탈, 내가 얘를 해탈시키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봐봐요.
부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부처님은 해탈, 그리고 오직 해탈, 그거밖에는 부처님에게는 없어요. 나머지는 방편 따라, 인연 따라 짐짓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을 맞춰주는 것 같지만 이 가족에게 와서는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부처님의 진의가 참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세상의 공덕을 짐짓 인정해 주지만 부처님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 공덕이 삼생의 원수다. 공덕을 짓느니라고 수행 못하고 받느니라고 수행 못하고 그 다음에 공덕을 그것을 수용하니라고 수행을 못하고 그렇지만 공덕을 짐짓 수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의 진의 부처님의 진심과 그 다음에 세속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 사람들의 생각에 인연의 세계에 맞춰주는 그런 생각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진의를 뭐라고 하느냐 전문용어로 진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속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속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속제를 이 공덕의 무더기를 쌓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부처님의 본심은 모든 인연기가 해체된 해탈 열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덕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공덕은 참된 공덕이 아니기 때문에 자 참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가 되나요? 지광스님? 그 공덕은 참되고 영원한 공덕이 아니다는 의미에서 나는 공덕이라는 단어를 쓴다. 자, 그래서 공덕이라고 말을 하면서 세간 사람들의 말은 수용하지만 그러나 참된 입장에서는 공덕조 존재하지 않고 뭐도 존재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설법한 것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입장에서? 진제의 입장에서. 속제의 입장에서는 84,000 법문을 설했어. 진제의 입장에서는 한 법도 설 한 법도 없고 그 다음에 연중불 아래에서 법을 수기를 받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법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연중불 아래에서 법을 받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깨달은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해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해체된 공의 상태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우리 이제 그 철학에서 불교 철학에서 단멸론이라고 해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의 복덕과 비복덕이 만들어지는 연기를 또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 연기의 세계에서 이 무공덕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무슨 문이라고 그래요? 환멸문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환멸문. 들어봤죠? 그래서 환멸문은 12연기에서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무명이 멸하면 행도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유기비 멸하고 그래서 생로배사 생로병사 우비 고뇌민이 멸하는 그러한 그런 진제의 세계 참된 진리의 세계 미시적 세계 이것을 얘기하지만 이것만을 얘기하지 않고 또 뭐를 얘기하죠? 무명의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 이걸 무슨 문이라고 그래요? 몰라? 유전문. 윤회의 문, 유전문이라고 그래. 그래서 유전문과 환멸문을 양쪽을 다 알게 되면 그러면 중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환면물만 얘기하고 유전문을 알지 못하면 그건 극단이라고 단멸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초기경전과 중간사상에서 부처님은 계속 중도를 얘기하셨는데 그 중도가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발생하는지 유전문과 어떻게 해탈의 세계로 가는지 환멸문 이 양쪽에 능숙하기 때문에 중도라고 한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거시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미시적인 측면, 하나는 진재적인 측면이 있고 속재적인 측면이 있어요. 진재적인 측면, 그 다음에 거시적인 세계,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그 어떤 이름도 형상도 붙일 수 없는 그런 세계이고 그 다음에 거시적인 세계와 그 다음에 이 속죄의 세계는 이 모든 형상을 다 인정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세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러붙어. 왜냐하면 우리는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역시 현실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현실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현실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으로 이루어진 세계 아니에요? 형상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형상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는 어떤 마음이 발생해요? 탐진치가 발생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공관을 투과하면, 공문을 투과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자, 그래서 속죄의 세계에서 공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그 깨달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를 그걸 뭐라고 해요? 중이라고 해. 그래서 공, 가, 중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성선님 어때요? 본질은 공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가, 속죄, 속죄가 가짜, 거짓으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그래요. 속죄는 거짓으로 이루어진 세계고 자, 그 이름과 그 다음에 형상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탐진치에 휩쓸려 사는데 공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세계를 살면서도 탐진치를 물들질 않아, 탐진치에. 그걸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공과 중을 이해하겠나요? 그래서 수행자는 이 중을 거쳐야 되죠. 그러면 이 중의 상태가 되려면은 이 가의 세계에서 어디를 투과해야 되죠? 공간을 투과해야 되죠. 이 가의 세계는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노력해서 저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가의 세계에서 공의 세계를 가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중의 세계에 있는 거야. 그래서 가, 공, 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간학파의 사상이고 여러분들이 천태학파의 천태학파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천체지다스에 여러분들이 사선팔정 멸진정 곱하기 이 공가중 삼관을 곱하면은 니꼬로 뭐가 나와요? 천태학파야. 천태학파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선팔정의 수행, 선정의 수행 방법론에다가 무엇이 중간학파의 공과중이 들어간 것이 바로 천태학파의 사상이다 라고 그렇게 알면 돼요. 질문 있습니다. 네네. 그럼 가에서 공을 투과를 하고 공간을 지나서 중이 되는 현상을 그 가는 과정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 뭐 참선이나 뭐 연불선이나 그렇죠. 아니면 뭐 저희가 하는 뭐 여러 가지 신전이라든지 뭐 그렇죠. 그런 걸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공의 세계로 가는 그런 길이죠. 그 참선에서부터 공의 세계를 들어가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거의 아라한의 지위를 얻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인지 이제 공의 관문을 통과하면 초기 불교에서는 이거를 오온무화라고 얘기하고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오온개공
오온계공이라고 그래서 무와 계공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오온무화를 증득하면 수다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는 오온계공을 증득해야 반드시 초지보살이 돼요. 그래서 초지보살이 되려면 보리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민심이 있어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이 오온계공을 투과하지 못하면 지전보살이라고 그래. 이 연민심과 그 다음에 이 보리심만 가지고 있고 공관을 투과하지 못하면 초지 이전 상태가 돼요. 그래서 초지가 되거나 그 다음에 이 수다원이 되는 데 있어서 온 무아와 온 계공을 투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유를 해서 온 무아를 알 수 있고 온 계공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온이 무아인지를 알아차림을 통해서 봐서 온 무아 온 계공을 하는 것이 있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사유를 통해서 아는 것은 수다원이나 혹은 초지보살로 치지 않고 우리는 오이수행지에서 자량과 가행이 있는데 아직 사유를 통한 단계는 자량과 가행 밑에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단계가 견도 혹은 통달이라고 하거든요. 견도 통달이가 이게 이제 이게 수다원이나 초지보살의 단계인데 요 상태가 되려면 직접 봐야 돼. 혈량, 이 사유를 통한 비량을 가지고는 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문해가 있고 사해가 있는데 문해와 사해는 전부 다 어디까지 자량과 가행까지 그 다음에 견도는 이제 문해와 사해가 아니고 수에 직접 보아야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맛을 한번 살짝 보여줄게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면 온 무아나 온 계공을 터득하고 싶지 않는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본전이 만약 안 뺏긴다면 가능하면 하고 싶죠? 자, 그러면은 내가 중간중간에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오늘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금강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저기가 뭐가 있냐면 금강경 4국에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건데 내가 먼저 얘기를 하게 되는데 4국에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왜 여기는 없을까? 8. 거기에 그 자료에 근데 지금 내가 그게 안 열려 안 열리니까 그 사국에 그 응무소주 일행기심 나와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국에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네, 다 읽어봐요. 사구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된다. 하나는 말 그대로 사학구로 된 문장을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인도 논리학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존재에 대한 네 가지 양태의 표현을 말한다. 즉 존재는 있거나 없거나 있기도 없기도 하며
있지도 없지도 않은 상태 이 네 가지이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구에는 바로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이다. 범소유상은 바로 존재하는 세계의 유를 지칭하고 개시허망은 무를 말한다. 약견재상, 비상은 유와 무의 동시적 상태를 말하고 즉견열애는 비유, 비무를 말하는 것이다. 또 다른 사구에는 십장, 장음, 정토군의 구름, 주색, 생신, 구름, 주, 성향, 미촉법, 생신, 음무소주, 이생이십니다. 색성의 미촉법. 자, 그거 번역이 돼 있나요? 그거 한번 번역해 봐요. 지금 읽은 거. 봉수의상 계시죠? 아, 그 다음에 거. 음무소주, 이생이십. 부릉 그렇게 나와 있는 거. 부릉주 성향 미촉법 생신이요? 그거 거기서부터 번역을 해봐. 번역이요? 응. 스님 한문세대 아닌가? 눌주 스님 해봐. 부릉주 색 생신, 부릉주 성향 미촉법 생신, 음소주 생신. 응당 세계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응당 그 소리 향 미각 촉각 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그 마음을 내지 마라. 낼진이라. 자, 여기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색성향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응당 그 마음을 내라, 그 마음을 써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색성향미촉법에 머물지 않는 것은 하나이고 머물지 않으면서 그 마음을 써라 라고 하는 것은 또 하는 말이에요. 자,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그 남방의 사띠 수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선종에 들어가는데도 이 사띠 수행을 하면 해가지고 선종으로 전환을 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안에 그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알아차림을 수행할 때 법념처가 첫 번째 다섯 가지 장애, 두 번째 오온에 대해서, 세 번째 십이처에 대해서 관을 한다라고 했죠. 기억이 나는가요? 자, 십이처를 관하는 것이 뭐예요? 안, 이, 비, 설, 신의 색성향 미촉법이죠. 자, 그러면은 안식이 생겼다 라고 얘기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미지예요. 혹은 개념이죠. 이미지나 개념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개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개념을 받을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마음을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요? 지금 저쪽에서 화장실 냄새가, 저기 전원이 꺼지잖아요. 그러면은 저 화장실의 냄새가 대학원을 다 덮어요. 대학원을 다 덮을 때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이게 무슨 냄새지? 아유, 하거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할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에 따라서 그 냄새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 아니면 죽간다, 안 좋은 냄새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은 향에 빠지는 것을 알아요. 빠지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이 향은 심과 심소 가운데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심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심은 뭐예요? 그 향기를 뭐 하는 마음?
아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이쪽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애를 쓰면 여기에다가 중간에다가 쐐기를 딱 박아요. 뭐를 박느냐? Nothing. 이름 붙이기를 해요. 똥냄새. 이름을 딱 붙여요. 똥냄새, 똥냄새, 똥냄새 이름을 딱 붙여버리면 그러면 이거만 남고 얘는 사라져.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똥냄새라고 하는 이름만 남고 이 향은 사라져. 왜 그럴까요? 한 찰나에 한 개밖에 안 돼. 그래서 오온 가운데 하나만 작용할 수 있어. 그래서 얘라는 쐐기가 얘로부터 벌어지게 해. 근데 얘가 사라지면 얘를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얘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얘를 놔버리기 이전에 그때 얘를 아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드러나요. 이 아는 마음은 항상 작용을 하는데 얘들에 뒤접혀서 이제 예를 든다면 99명의 절세 미인을 전 세계에서 데리고 있는 황제가 있다. 상상이 되는가요? 상상할 수 있죠. 뭐 99명이면은 옛날에 뭐 3천 후궁을 거느리고 있다 그런 거. 근데 정실 부인은 어떻게 생겼냐? 호박처럼 생겼어. 정실 부인은 호박처럼 생겼는데 99명은 전 세계에서 데려다는 미인이야. 이 정실 부인이 보일까요? 왕비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언제 이 정실 부인이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첩지 병이 들었거나 죽었을 때 자기를 위로해 줄 때 그때는 그 정실 부인이 그 모습이 보여. 다른 때는 다른 여자 쳐다보니라고 보이지도 않아. 마찬가지로 이 마음은 무색, 무미, 무취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마음을 바라볼 일이 없어. 그래서 강렬한 감각과 자극을 찾아다니다가 지금 이런 사띠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트릭으로서 자기 마음을 한번 살짝 커튼 사이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분명해지면 바로 이제 자기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보게 하는 건데 이 마음은 색성향 미촉법을 여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언어로도 형용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는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에 물들지 말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물들지 않는 그 마음을 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살짝 뭔가 어렴풋하게 연결이 되나요? 일광 스님? 아직은 잘 모르겠어? 늘주 스님? 아직 잘 모르겠어? 응? 예. 네. 여기 냄새 얘기할 때 냄새를 맡은 거에서 호시동에 대한 분별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게 보통 사람들이야. 주보통 사람들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아는 마음으로 되돌려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아는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저절로 그 냄새에 끄달려서 시비분별로 계속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윤회문이고 그 다음에 그 냄새를 맡을 때 그 이 똥냄새 그리고 그것을 아는 마음 이렇게 되돌아버리는 것은 그건 이제 환멸문이라. 그 냄새를 쫓아가는 것은 유전문이고 이것이 이제 실제 수행할 때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환멸문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전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색성향 미추법을 계속 쫓아가면서 시비분별을 하는 사람이 열반이 내 눈앞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계속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게 바로 심과 심소다. 자,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에 물들지 말고 그리고
물들지 않은 그 마음을 생하라. 이게 아는 마음에 집중하라. 아는 마음을 경험하라, 체험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의미는 대충 이해하겠잖아. 그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완전히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집중 수행을 하게 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이 뭐라고 할까, 청정한 마음, 아는 마음이 역력하게 드러나게 돼요. 자, 그러면 계속 야저 에또 담마빠리아야. 그래서 앞에 것은 뭐냐면은 삼천 내세연 세계를 칠보로 가득 차운 다음에 불보살에게 그렇게 보시를 한다 할지라도 에또 담마빠리아야. 담마는 법이고 빠리아야가 뭐예요? 문이죠. 이 법문 안 따서 가운데에서 짜뚜 스파디까. 짜뚜는 내쉬고 빠디까는 빠다 에까예요. 그래서 짜뚜 스파디까. 그래서 사구계로 된 에깜 앞비 같다. 자, 눌주스님 짜뚜스 사 빠다 구 에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깜이 나 아하고 에하고 이렇게 이제 그 산디 현상이 생기면 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다 에깜 이렇게 해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에깜 갓담. 에깜은 하나고 갓담은 이제 구예요. 그래서 한 그 갔다. 갔다는 구가 아니고 송이에요. 개송. 그래서 사구로 된 한 개송을 웃끌하여 잡아가지고 빠레보여 남들을 위하여서 위시따레나 그것을 펼쳐서 대사얏 그것을 가르친다. 가르쳐서 삼프라카샤얏. 프라카샤가 빛이에요. 프라카샤. 그래서 빛을 준다 할지라도, 자, 빛을 준다는 것을 이제 의역하면 뭐냐면은 이해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를 시켜 준다면 이해를 시켜 준다면 아얌 이것은 따돈이다람 이것으로 인한 그 바우따람 바우따람 뿐야스칸담 아주 많고 아주 많은 뿐야스칸단 공덕이를 봉덕의 무덕이를 뿌라수니앗 그것을 모을 것이고 앞브라메얌 그 공덕의 무덕이는 뿌라메야 측량할 수가 없고 상쾌함 상쾌하는 숫자죠. 그래서 셀 수도 없다. 그래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아주 아주 많은 공덕의 무더기를 이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 이 사구계의 한 개송을 남들을 위하여서 펼치고 설하고 이해시켜 준다면 그 공덕의 무더기가 앞에 거다고는 헤아릴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다. 왜 헤아릴 수 없고 왜 비교할 수 없을까요? 왜 비교할 수 없고 왜 헤아릴 수 없을까요? 살짝 비슷한데 정확하게 왜 헤아릴 수 없고 왜 측량할 수가 없을까? 비교할 수 없을까? 공사상이 있다. 응? 공사상이 있다. 그렇죠?
비슷한데 정확한 단어는 아니야. 두공수님, 왜 헤아릴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수월스님, 왜 헤아릴 수 없을까? 공의 세계는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 세계라고 해도 지금 이 개성은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해탈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 해탈은 비교도 분별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덕의 무더기는 그 해탈에다가 곱하기라면은 그건 비교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공덕이 되는 거죠. 그 해탈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그리고 이렇게 칠보로 그렇게 공양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덕의 무더기를 가지고 전륜성왕이 되고 왕이 되고 도솔천 그 다음에 화락자재천 타화자천을 1억 번을 거기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다 한다 할지라도 그 공덕의 무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언젠가 끝이 나는 것이 있고 즐거움을 많이 즐긴 다음에 그 공덕이 떨어져서 밑의 세계로 가면 상대적으로 무슨 뭐가 생겨요? 상대적으로 고통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근절시키지를 못해요. 공덕의 무더기는 그 순간은 즐겁지만 그때는 죽지만 그 고통의 근원을 완전히 절멸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 공덕 때문에 받은 즐거움이 그 밑에 세계로 가게 되면은 고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변화구라고 하죠. 세 가지 고통 가운데서 고고 변화고 그 다음에 행고 세 가지 중에서 이 글귀는 2판만 공부해서 4판이 이거를 갖다 얘기하면은 주지만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장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신 질문을 했어요. 후 500세에 아니 이 말세의 중생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과연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시간 낭비 아닐까요? 라고 수보리 존자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유직의 수복자, 계를 지키고 보시를 해서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 그러니까 보시와 지계를 닦은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한 사람씩 태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전생에 한 부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처님 앞에 그런 이제 공덕을 쌓고 공부를 하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후 500세, 2500 후에 그래 투쟁이 경고의 시대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아서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반드시 법을 설하면 네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 법을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런 우려를 하지 말고 열심히 이 법을 설하고 이 법을 실천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법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보리언 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 비복덕성 시고 열애설 복덕타라고 한문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걸 원전으로 조금 더 그렇게 한다면 공덕의 무덕이 열애께서 말하시는 공덕의 무덕이는 참된 공덕의 무덕이가 아니기 때문에 공덕이 무덕이라고 이름하신 것입니다. 설하시는 것입니다가 직역인데 여기서는 의역을 한다면 이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공덕의 무더기는 여래가 생각하는 공덕의 무더기는 참된 공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덕의 무덕이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다. 요게 이제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공가중의 사상이 여기서만 나올까요? 20장까지 계속 나와요. 계속 다른 측면으로 해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금강경의 대표적인 그 사상 중에 하나가 공가중의 그런 사상이다. 그래서 그런 이치를 모르면은 10년, 20년을 읽어도 그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라고 금강경에 대해서 신심이 떨어질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